차이가 없는데 어셈블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깎아내지 않으면 제대로 조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포인트 사이즈를 줄이고 어떤 그 서포트의 개수를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도 구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좀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레진에 대한 신제품 레진입니다. 그래서 레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게 되는데 지금 드래프트 레진이라고 해서 아까 스펙상에서 제가 언급하고 안 하고 넘어갔던 이유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홈3나 홈2에서는 지금 25미크론에서 100미크론까지 밖에 안 되다가 이제 드래프트가 나오면 300미크론까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300미크론이라고 하는 건 0.3mm씩 적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드래프트 했을 경우에 2시간 10분 근데 통상 쓰던 클리어 레진을 했을 때는 뭐 8시간 52분 그래서 4배 이상 빠르다 뭐 3배 이상 빠르다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저 수치는 기본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3배 이상 빠르다 라는 게 맞고 4배 이상 빠른 건 디자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드래프트 레진을 소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빨라지는데 FDM에서 세팅을 높여서 빠르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어떤 디테일이라던가 수치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드래프트 레진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그 레이저 장비에서 레진이죠. LFS 기술을 쓰는 홈3에서 동등한 정밀도를 가지면서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폼랩스에서 나온 케이스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고객사 분들한테도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 레진은 저희가 이제 4월달이나 6월달 저희 전시회 때도 계속 보여드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종료가 끝났고 한국에서 이제 화학 등록만 끝나면 저희도 정식 수입을 해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실리콘에 가까운 물성치를 가지고 있는 레진이라서 지금 앞쪽 테이블에 그 수경이랑 몇 가지 뽑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만져보시면 기존에 저희 플렉서블이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보관력도 뛰어난 그런 레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